6.1 지방선거가 40일 남았다. 1952년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최초 실시됐다.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됐다. 이후 1931년 30여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했다. 지방선거의 목적. 투표를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대표를 선출한다. 6월 1일 당선될 어느 도지사에게 제주도에는 젊은 청년들 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큰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aybe 제주 청년들을 떠나지 않게 할 국민의힘 예비후보 허양진 전 제주대학교 총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후보 시절 국민의힘 제주도당 도민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허양진 예비후보는 교육인이다. 1955년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대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세종대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모교인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로 임명 이후 제주대학교 총장을 2010년, 2014년 두 차례 역임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제주대 교수 출신 통재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2017년에는 도지사 출마설과 원희룡 제주지사 개입설을 일축했다. 그리고 2022년 4월 2일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제주도지사 국민의힘 예비후보 누가 나온 후광? 그동안 평생 학계에 몸담아 오시다가 최근에 정계에 입문하시고 또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게 되셨는데요. 출마 동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제주대학교 총장을 퇴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상당히 답답하고 우리 제주도 지역사회가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현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주변에서 지식인들이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현실 정치에 들어가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하는 권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에 정치의 권유를 받고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돼서 앞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력을 갖춘 그러한 저로서는 검증된 후보로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 후보님 그동안 예비 후보로 이제 등록한 이후에 많은 공약들을 발표해 오셨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도지사에 당선하시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정책이라든가 공약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업은 이미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만은 제2공항을 우리 임기 내에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고요. 그러나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지금 그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 역량 평가서 재보완서가 제대로 제출되고 환경부가 그걸 검증을 거쳐서 공항이 추진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찬반 논리가 지금 상당히 팽팽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잘 조정해서 저로서는 소통 플랫폼을 잘 구축해가지고 또 갈등, 분쟁을 해결하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공약은 우리 제주의 가장 현안 과제인 4.3의 해결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원을 풀어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윤석열 당선인도 4.3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정책을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원분들과 이제 도민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제주대학교 교수로서 37년간 근무하고 후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 총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면서 행정력이라든지 추진력 그리고 포용력이 검증된 후보입니다. 앞으로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제주 도민이 미래가 행복한 그런 제주를 만드는데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이 공정성 시비가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봐주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이거는 허양진 예비후보 소개 끝.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